잘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은영 선수의 이제 첫 번째 또 초구공략이 네. 굉장히 중요해졌죠. 스롱피아비 선수는 앞돌리기 시도를 했었고요. 정은영 선수도 똑같은 지금 시도를 하는데요. 자, 회전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네. 자, 약간은 스피드 사용이 됐는데 득점이 될까요? 아하, 아하하, 살짝 네. 길게 벗어납니다. 약간은 얇은 두께에 맞았고요. 스피드가 지금 조금 짧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줬는데도 네. 마지막 순간에는 약간 넘어가는 길어지는 진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노란 공의 왼쪽 두께, 세워치기. 약간 회전량이 필요한 세워치기인데, 오, 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로서는 한 세트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 이제 쉽게 자신 있게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세트를 가져가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를 네.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아하.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아하, 이렇게 공이 목적과 아주 멀리 보냈는데요. 반대쪽으로 네. 참 목적구들이 다 내려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목적구들이 또 단쿠션에 아주 근접하게 그렇죠. 붙어버렸어요. 뱅크샷 시도를 하더라도 정확한 지점이 아니면 득점이 안 되는 굉장히 또 어려운 배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롱페아비 선수는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 네, 쉽지 않은 선택. 원했던 두께보다는 좀 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스롱피아비 선수는 지금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난구가 나오게 되면 또 맞수비를 해줘야 되고, 네. 풀어내는 과정까지도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은영 선수 뱅크샷. 네, 여기서 네. 너무 두꺼운 두께, 그리고 내공의 진행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A조에서는 임경진 선수가 지금 1승 거두고 있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경기를 만약에 패한다면은 A조 하위권으로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1승을 거뒀던 또 임경진 선수가 상당한 실력을 또 갖춘 선수이기 네. 때문에 나머지 경기들이 스롱페비 선수에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뱅크샷. 쓰리뱅크 이대로 놓칩니다. 아, 오늘 스롱피아비 선수의 뱅크샷이 정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는 지금 첫 경기, 어떻게 보면 테이블 컨디션 파악도 좀 해줘야 되고, 네. 어려운 첫 경기인데, 스롱페아비 선수에게 지금 그 부담감이 더 작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죠. 네, 빨간 공과 내공의 움직임이, 네, 좋습니다. 아주 좋게 만들어진, 네.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2세트 첫 득점, 정은영 선수가 먼저 성공합니다. 일단 정은영 선수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뱅크샷 또 시도를 할 수가 있죠. 걸어치기. 오! 오, 네, 네! 들어갑니다. 아, 점점 더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좀 압박을 주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뱅크샷 네. 비중이 높다는 말씀을 출발 전에 저희가 경기 전에 드렸었는데, 네. 정은영 선수 준비가 잘돼 있네요. 좋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뱅크샷 득점 만들어냈고요. 오늘 뭐 시작부터 옆돌리기 감도 굉장히 좋아 보였던 그렇죠. 정은영 선수다 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특히 상금 랭킹 1위 스트롱피아비 선수를 상대로 한 세트를 따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지금은 너무 얇은 두께. 자, 옆돌리기에서 조금씩 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은영 선수의 지금 이 실수는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스트롱패업 선수에게는 좀 어려운 배치죠. 자, 대회전으로. 자, 짧은 각인데, 기스에 또 가로막히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 스트롱피아비 선수가 4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트 출발할 때는 괜찮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렇죠. 그 좋았던 모습에서 정은영 선수에게 일격을 한번 맞았죠. 네. 6점 하이런을 한방 맞은 이후에 지금 1세트를 내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정은영 선수 여기에서 또 아, 네. 뱅크샷. 자, 플러스 형태로 하얀 공을 노립니다. 아, 네. 좀 짧게 내려갔죠.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감 넘치게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직접 시도를 하더라도 사실 맞춰내기 어려운 배치다 보니까 네. 2점짜리로 계속해서 승부를 보고 있는 정은영 선수. 지금 뭐 정은영 선수는 굉장히 뭐 자신의 기량을 10분 발휘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문제는 이제 스트롱패업이 선수가 한번 살아나야 되는데, 되돌리는 샷. 오, 오, 네. 네. 좁은 공간에서 아주 멋진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조금 둔탁하게 출발이 되면서, 자, 빠져나갈 수도 있는 진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여기서, 네. 와, 거의 코너 와. 최대한, 네, 네. 깊숙이 들어가면서, 내공의 움직임이 이렇게 또 정확하게 아. 마지막 코너 지점으로 다시 반대쪽 코너 돌아 나오는 득점. 네, 좋았네요. 앞돌리기. 네, 잘 내려오고 있죠. 네, 연속 득점 좋습니다. 아, 득점 후에 빨간 공과 가깝게 멈췄습니다. 네. 내공이 이제 빨간 공 조금 얇게 득점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오거나 반대편 쪽으로 나갔더라면 이제 다음 공 배치가 더 수월해지는데, 자, 운도 좀 따라주지 않고 있는 스트롱패업이 선수. 지금 공도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근접해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란 공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지금 형세고요. 자세가 불편하죠. 브릿지도 여러 번 고쳐 잡았습니다. 네, 두께를 조금 두껍게 쓰다 보면 투터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스트롱피업이 2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이후에 지금 정은영 선수에게 주는 배치가 또 풀려 버렸어요. 지금 뭐 투터치는 나오지 않았는데 더 짧은 각이 필요했고요. 두께, 네, 잘못 맞은. 네. 너무 두꺼운 두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로 목적 구간에 키스. 내고 말았네요. 네. 이번에는 두 목적구 붙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이제 교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 득점이 안 되고 이제 스트롱패업 선수 이 정도면 기회가 온 거죠. 네. 뱅크샷 기회. 대회전 뱅크샷. 자, 맞춰내나요? 와. 자, 뱅크샷이 정말 오늘
마음대로 안 네. 되네요. 확실히 수롱페아비 선수가 지금 테이블이 좀긴걸 파악을 해줬고, 네. 각도를 좀 줄이는 진행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좀 길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이렇게 키스의 방해까지. 와, 이렇게 정은영 좁은 선수? 쪽으로, 아, 짧게 네. 빠집니다. 무시무시한 공격을 계속 보여줍니다. 확실히 옆돌리기에 정은영 선수가 네.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주 약간의 회전량, 그리고 얇은 두께였는데, 정말 근접하게 어려운 공또 진행을 시켜봐줬고, 이제 수롱페아비 선수 여기서 추격이 되면서 점수를 조금 쌓아줘야 돼요. 네. 아. 아,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즌 평균 득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롱피아비. 네. 참, 이번 대회, 뭐또 PBA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PBA 랭킹 1위 조재호 선수가 첫 경기에서 네. 네. 일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 거기도 최하위 시드 선수에게 네, 지금 그렇죠. 일격을 당했죠. 지금 뭐두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또 네.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뱅크. 자, 뭐 수롱페아비 선수가 이겨내야죠. 네.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수롱페아비 선수도 이제 다득점 한 번만 좀 나와준다면 경기력이 조금 풀려나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과감하게 투뱅크 또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을 좀 하는 수롱피아비? 자, 지금 더블 쿠션과 원뱅크 넣어치기로 보여지는데요. 네, 뱅크로 아. 선택을 했는데, 참 이렇게 뱅크샷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네. 지금은 이제 각도를 키워주면 득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빠른 스피드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가 네. 됐어요. 수롱페아비 선수는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얇은 두께를 한번 노려봤는데, 그만큼 이제 얇은 두께 맞춰내기가 쉽지 않죠. 뭔가 지금 계산의 착오도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비껴치기. 네, 자, 약간 네. 부족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연속 공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은영 선수도 한 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점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집중력이 살짝 사라졌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수롱페아비 선수가 쫓아가야 돼요. 자, 멀리 있는 옆돌리기인데 두꺼운 두께에서 출발이 되면 득점 확률을 조금 높일 수가 있죠. 네, 두께. 네. 잘 공략을 해줬습니다. 3대3 동점. 뭔가 랭킹 1위에 이제 자존심이 또 걸려있는 지금 첫 번째 경기인데, 자, 수롱페아비 선수 한번 집중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네. 오,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했는데 아주 얇은 두께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뒤돌리기. 오, 오호, 네. 좋습니다. 두 선수가 정규 투어에서는 한 번도 1대1 맞대결을 한 적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께가 사실 조금 두껍게 맞았다고 봤는데, 네. 수롱페아비 선수, 뭐, 회전량 전달을 참 잘해줬네요. 다시 한번 스트로크를 끝까지 밀어주면서, 내 공에 힘까지 전달을 잘 시켜줘 냈고요. 비껴치기로 짧은 각이에요. 오, 너무 코너 쪽이 아닌가요? 네. 아.
2점 추가하면서 스롱피압이 4대 3한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빗겨치기 그래도 실수를 하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공타가 좀 끊어진 이닝이 됐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 살짝 저희가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리기. 조금 네 강한 힘이 네. 작용이 됐죠. 두꺼운 두께 공략까지는 좋았는데 힘 배분에서 살짝 또 미스가 나면서 길게 빠뜨리고 있는 정은영 선수. 네, 지금 6이닝 연속 공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공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보니까 정은영 선수도 이렇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끌어주는 뒤돌리기. 자, 여기서 이제 회전량이 어디까지 작용이 되나요? 오, 아, 좋습니다. 네. 신경 쓸게 많았던 뒤돌리기인데, 그렇죠. 조금만 얇게 지내게 네. 되면 노란 공과 바로 키스가 나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 뭐 두께 공략까지 굉장히 좋았죠. 거기에 내공 컨트롤해주는 당점 사용. 네. 다행히 이제 빨간 공 살짝 맞는 득점이 되면서 기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긴 쪽에, 오! 아, 지금 투 쿠션이 됐어요. 조금 더 운이 떨어졌더라면 저게 딱 쓰리 쿠션으로 그렇죠. 연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공의 움직임을 보면 공이 딱 먼저 맞는, 네. 순간적으로 두 번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가까이에서처럼 배치의 모습을 보면 소리가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따닥 하는 소리. 네. 자, 정은영 선수 아주 오랜만에 점수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로 오늘 네. 한점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짧게 선택을 했고, 정은영 선수 오늘 옆돌리기 감이 정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지금도 네. 완벽한 진행이죠. 연속해서 득점 성공. 5대 5 동점이 됐습니다. 2세트 침묵의 시간이 길었는데 다시 풀리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배치가 좀 수월하게 나와주면 정은영 선수 굉장히 지금 득점, 네, 오늘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얇게. 자, 5 쿠션이, 네, 네. 좋습니다. 또 좋은 쪽으로 득점이 걸리면서 또 계속해서 맞춰낼 수 있는 괜찮은 배치들이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로 점수 추가했습니다. 이대로 스롱피아비 선수가 패하고 말 것인지 오, 지금도 잘 뒤돌리기가 네, 또 끌어졌어요. 이어지면서 정은영 선수 7대 5, 4점 남아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내공의 움직임을 보면 살짝 끌어내면서 이제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줬고요. 네. 거기에 이제 키스 나지 않는 두께, 내공의 진로까지. 자, 여기서는 이제, 오, 지금 원뱅크로 노려봤는데, 자, 지금 하얀 공이 맞지를 않으면서. 자, 모였네요. 스롱페비 선수에게 또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조금 성급한 시도였죠. 스스로 뭔가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네. 네,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 뭐 정은영 선수 지금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문제는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네. 자, 이번에는 성공하게 될지. 뱅크샷. 자, 드디어 뱅크샷 득점 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많이 시도를 했는데 다 놓쳤던 스롱피아비 선수.
2번 뱅크샷 성공으로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만약 이 뱅크샷마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네. 정말 스롱페이프 선수 오늘 경기 내줄 수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또이 득점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뒤돌리기. 저 들어가면서 득점이 네, 정확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3점. 스롱페이프 선수는 지금 거의 뭐 마지막 같은 생각으로 경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뒤돌리기. 얇은 두께예요. 자, 내공이 먼저 나오고, 이번에도 직접 들어갑니다. 네. 드디어 스롱피어비 선수의 연속 4점이 나왔고요. 네, 오늘 3점이 1세트에서 한 차례 있었는데, 네. 자, 4득점. 자, 하이런 하나 더 만들어내야죠. 자, 빨간 공에 가려서 지금 딱 왼쪽 회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시도. 가볍게 끌어줬는데, 오, 키스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되돌아오는 샷 들어갑니다. 자, 조금 운이 좀 네. 따라줬던 행운의 득점. 아.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칼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야, 연속 5점 스롱피아비 선수가 하이런을 기록합니다. 지금 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면서 노란 공과 내공이 저렇게 교차시키는 지점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 좀 운이 따라줘야만 아, 가능한데 네.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 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트 포인트. 자, 스핀을 많이 걸어놨죠? 마지막까지 네. 붙습니다. 스롱피아비 6점으로 멋지게 11이닝에 마무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스롱페이프 선수가 한번 기회를 살려내면서, 네. 아, 이제 동등한 또, 네, 오늘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지막 6점 마무리를 잘해줬고요. 역시 상금랭킹 1위답게 쉽게 무너지지 않네요. 네, 정은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기회였는데, 자, 네. 2대0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다음 세트까지 이어졌네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